내년부터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됩니다.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지원에 사용될 1,800억 원 규모의 재원 조성과 집행 계획을 담은 창업 창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지난 5월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에 따라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업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에 프로젝트를 담보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소액형 투자 펀드를 최대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. 또한 1인 창조기업 전용 R&D 프로그램으로 70억 원을 조성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통한 판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